김대건 신부님 서원 묵상집 2021년 9월 3일 금요일 성 대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입니다. 1843년 2월 16일 요동 백과점에서 리부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학생의 일곱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원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하느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입니다. 12월 23일에 메스트르 신부님이 안배하신 대로 4일이 걸려 아무런 장애 없이 변문에 도착하였습니다. 조선에서 온 연락원 김프란치스코는 벌써부터 변문에 도착하여 여러 날을 머무르면서 우리와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인 안내자들이 오지 않은 줄로 알고 외교원 친구들의 호의와 후원으로 그들을 수행하여 중국에 들어갈 허가를 얻어 북경으로 돌아가는 일행 명단에 올라 조선 임금님이 보내는 사신 일행과 함께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안배로 변문에서 멀지 않은 길에서 길거리에서 사신 일행과 함께 가는 그를 만났으나 저도 그를 모르고 그 역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8년 전에 단한번 서로 만나본 일이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에게 교우냐고 물었더니 그가 자기는 교우이며 본명은 김프란치스코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저도 그에게 비슷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북경행을 중지하고 변문으로 되돌아가서 선교사 신부님을 담당 선교지인 조선으로 인도하여 드릴 방도를 의논하자고 청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 외교인 동료들이 수상하게 여길 것이고, 따라서 박해의 위험이 없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장차 다른 신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어째서 여러 해 동안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해, 1839년에는 배반자들의 음모가 무서워서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 해에는 연락원을 보냈더니 도중에 객사하고, 두 번째 보낸 자는 변문까지는 가기는 했으나, 중국인 안내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대로 되돌아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프란치스코가 변문에 왔지만 중국인 안내자를 만나지 못해서 자기가 북경까지 들어갈 작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정이 허락지 않아 그 밖의 소식을 더 오래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편지, 요동 백과점에서 1843년 2월 16일. 네, 하느님의 섭리의 돌보심을 이 서원에서 느끼고자 하는 것이죠. 김대건 신부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신부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두를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